컵을 스캔해요. 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저희 병원 환자의 90% 이상은 사무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시간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 또는 허리가 점점 아프고 뻐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앉아야 해요? 선생님 컵을 사도 되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컵을 체어가 없어도 바르게 앉아있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컵을 체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 정말 정말 꿀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컵을 없이 바르게 앉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받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 사무직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등받이에 붙어 앉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걸터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받이에 잘 붙어 앉아 있으시는 게 좋은데, 그냥 무작정 등받이에 딱 붙어 앉으라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엉덩이 부위. 엉덩이 부위가 의자 꺾인 부위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앉아줍니다. 두 번째는 의자 등받이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의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약간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까지 붙이진 않으셔도 되고 여기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에 있는 등쪽 부위 정도, 이 정도까지만 의자의 등받이에 붙어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등과 엉덩이만 잘 붙여 앉으셔도 바른 자세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등받이에 붙여 앉지 않고 그대로 세우려고 하면 기립근이 너무 활성화가 돼서 오히려 허리가 뻐근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받이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억지로 딱 붙어 앉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등과 엉덩이를 살짝 갖다 댄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등을 붙였는데 엉덩이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눕는 자세가 될 거고, 반대로 엉덩이가 붙여 있고 등이 떨어지는 자세가 되면 전체적으로 상체가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뭐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등과 엉덩이 두 부위를 잘 붙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붙여 앉았는데, 붙여 앉다 보면 원래 내가 앞으로 막 쏠려져 있었던 자세에서 뒤로 체중이 넘어왔기 때문에 모니터와 나와의 거리가 이전보다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을 지속하다 보면 이전의 모니터와 나와의 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점점 다시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의자 자체를 앞으로 조금 당겨서 모니터와 나와의 거리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요. 의자 등받이를 앞으로 당기는 게 어려우면 모니터를 앞으로 당겨주셔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의자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엉덩이를 딱 붙여 앉게 되면 발이 둥 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발을 받쳐줄 수 있는 뭐 상자나 아니면 발판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세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등받이에 등을 딱 붙였는데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의자 밑에 보면 의자 높이를 조절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바가 있다는 거는 반대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의자 등받이를 고정시키는 바가 또 따로 있는 의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 그런 바가 없으면 그럴 때는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는 거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등 쪽에 댈 수 있는 쿠션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앉아있을 때의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아무리 엉덩이와 등을 받쳐준다고 해도 1시간 이상 버티는 건 어려우니까 중간중간 움직여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 자세가 안 좋아졌다고 인지하는 순간 다시 등과 엉덩이를 잘 붙여 앉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앉아있는 자세는 끝났고, 이 정도 설명이면 굳이 커브를 사용하지 않아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커브를 이미 사셨거나 또는 선물을 받은 게 있다면 그걸 또 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커블체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커블체어는 골반의 후방경사, 일자허리, 그리고 허리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딱 지금처럼 허리까지만 받쳐주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나가는 걸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등이 등받이에 잘 붙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커브를 끼워 넣게 되면 아무리 내가 등을 뒤에 붙이려고 해도 뭔가 너무 상체가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 제대로 자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등받이에 매달 수 있는 쿠션이나 끈이 없는 쿠션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쿠션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쿠션을 허리에다 받쳐주지만 지금 이 상태는 커브를 딱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에 받쳐주는 게 아니라 등 부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위에 쿠션이 닿을 수 있도록 등과 등받이 사이에 끼워 넣어주면 이렇게 커브를 받쳐주지 못하는 등 부위까지도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커브를 쓰든 안 쓰든 엉덩이와 등 쪽 부위가 어딘가에 닿아 있어야 근육이 쓸데없이 긴장하지 않고 오랫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등받이를 쓰지 않고 엉덩이 근육과 등 근육을 강화시켜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루 8시간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다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등받이를 잘 활용하시고 엉덩이, 등, 이 두 부위를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받쳐주더라도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몸을 일으켜서 꼭 움직여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